다이어리부터 캐스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로맨스 다육이에서 선물 받은 다육이 화분, 그 다음에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구독자님의 선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쿠폰으로 구매한 것도 있고요. 쿠폰이 뭐냐? 우리 구독자님이 로맨스 다육이에다가 저한테 이만큼 선물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떤 녀석들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안써 있어? 나 이름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이름이 없어. 번호만 있어? 이름 있어야지.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어떡해. 웬일이야. 대박이야. 이름 좀 알려주세요. 뭐야, 다음 때가 이름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 이름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 몰라.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한데. 자, 먼저 이 화분은 우리 고종에게 선물을 받은 땡삐분입니다. 베란다에서도 쓸수 있게 사이즈가 딱 베란다용 사이즈예요. 저기, 어이구, 자, 번호 고종님 선물.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번호도 좀 띄고. 고종님과 쌍둥이로 이렇게 한 세트씩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얘 이름이 아마 호리진이었을 거야. 이렇게 군생이, 아유, 얼굴 안 보인다. 이렇게 군생이 커요. 얘는 베란다에서는 키우기 힘들고 얘는 키핑장으로 갖고 가야 돼. 이렇게 큰 덩치가 오면 곤란해. 곤란해. 그리고 얘는 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색감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로맨스 다육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사장님, 이거 이름 뭐야? 사장님, 이름 알려줘. 얘도 이름 몰라. 얘가 딱 보면, 뭐냐. 수련? 수련 같은데, 수련? 수련 맞나? 수련? 진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얘가 제이드 스타크 대박이죠.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이드 스타크. 아, 진짜 얘는 진짜 끝내주게 잘생겼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는지. 아이쿠야.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에서 이름 모르는 요거. 아, 요거 색감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건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작게 쓸 거거든요. 작게 쓸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화분이 너무 작으면 다육들이 어떻게 될까 봐 되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다육이 입문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다육이 정작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밑에는 얘네들 못 살려. 얘네들 못 살려. 죽을 거야, 얘네들. 지금 다 타고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저께. 약간 양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계속 타고 들어가. 얘네들은 살리기가 어려워요. 이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할수 있지 않아. 해보면, 결국에는, 오! 쏙 빠졌어. 흙에다가 여기서 좀더 오래오래 키워도 될 만큼 흙을 이렇게 흙이 완전 그냥 왜 영양가 많은 밭흙 같은 그런 느낌? 와, 좋다. 약간 마커스의 색감이 좀더 진하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마커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엄청 좀 박하게 키워야 되죠. 마커스라고 하면, 마커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박하게. 뭘 닮았을까? 색감 자체가 굉장히 붉고 진한 느낌이 오는데. 러우? 마커스랑 러우, 아우, 조합이.
마커스 모양 예쁘지. 예쁜데 애가 엄청 막 빨리빨리 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화분에다가 마커스는 진짜 작은 화분에다가 몰아서 넣어서 그렇게 키우니까 모양 빨리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요. 녀석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다듬어? 근데 아 좀 작은 화분에 넣으려고. 작은 데다 넣어야 이게 감당이 되지. 좀 큰 데다가 넣으면 애들이 감당이 안 돼요. 난 지금 뭐 흙도 준비 안 하고 일단 뭐 자기 뭐 등가리부터 막 하겠다고 막 아이고 진짜. 자 작은 화분에 뭐가 있을까? 진짜 쬐깐 안에다가 심을 거거든요. 쬐깐한 데다가 다 넣어 볼 겁니다. 뭐 저래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좀 작은 데다가 약간 좀 빨리 클 것 같아. 얘 이거 너무 귀엽죠? 아 여기다 이렇게 요것도 요거 예쁜데? 오 예쁘다 예쁘다. 그다음에 요것도 오 요것도 너무 예쁘다. 예쁘죠? 화분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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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 그리고 요 화분, 요 연화, 연화분은 이게 연화 시리즈 맞나? 아 얘는 좀 안 어울리네. 얘 이쁜데 화분 자체가 예쁜데. 그다음에 요 콩본. 어머, 제가 이 콩본 시리즈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어머 이쁜데? 어머 뭐 세 개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뭐 네 개 갖고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장에. 이렇게 예쁘다. 어머 이것도 이쁘네. 근데 너무 작다고? 너무 작아요? 그게 그건데. 자 이렇게. 어, 얘 이쁘네. 생각보다 예쁘네. 얘는 얘도 살짝 입구가 넓지 않으니까 약간 좀 건들건들하긴 해요. 건들건들하긴 한데 너무 사랑스럽다. 아 얘 어머 이 화분 너무 예쁘다. 이 화분 지금 제 사무실에 몇 개 있는데 그냥 갖고 올까? 이렇게 노란 거. 어 예쁘다. 예쁜데? 너무 예쁜데? 어,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할게요. 요 화분으로. 아까 나 여기서 그거 봤는데, 깔망. 아, 깔망이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요새 베란다에서 화덕토로 다 이렇게 분갈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쇼핑장에 귀엽다형님이 저한테 다녀가셨어요. 근데 우리 귀엽다형님이 사박토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 이 사박토의 수분감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수분감이 약간 있는 게 좋은데 우리 귀엽다형님은 수분감이 살짝 덜한 옛날 게 더 좋대. 다르더라고요. 저는 약간 얘에 물을 우리가 주면 안 되잖아요. 물을 이제 보름간 안 주고 이제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면 내가 물을 주지 않고 얘네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버틸려고 하면 이 안에 수분감이 있는 게 저는 확실히 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아, 이 정도 좀 수분감이 좀 많이 있는 게 난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귀엽다형님은 아니었어. 귀엽다형님은 이렇게 그냥 고실고실 떨어지는 게 더 좋대. 다르더라고. 그러면 구실구실 떨어지는 게 좋으신 분들은 약간 이거를 오픈을 시켜가지고 그거 하시면 돼. 약간 조금 수분을 조금 날리면 돼요. 저는 이게 딱 좋아요. 약간 그 수분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뿌리가 진짜 빨리 내려. 너무 마르면 뿌리 내리는데 확실히 좀 더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 이게 이 수분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분감이 저는 좀 있는 게 좋았어요. 좀 다르죠 경험이. 자, 얘 이름을 뭔지를 모르겠어. 아유 로맨스 사전에 빨리 알려줘. 얘 이름 뭐야? 이름이 뭐야? 아 예쁘다.
아우, 또 분갈이 또 하고 싶다. 얘 분갈이 한번 해볼까? 얘? 아, 얘? 아, 얘 너무 이쁜데? 얘 말고, 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아이쿠야, 예뻐라. 이거는, 얘는 블루 레봇이라고 하는 다육인데, 여기서 구름 다육에서 온 녀석이에요. 제가 지금 조그만한 거 분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분갈이 하기에 사이즈가 지금 딱 맞는 게이 녀석. 완전 베란다가 완전 좁아가지고 너무 예쁜데 근데 블루 레봇 우리 구름 다육에서 온 다육이 예쁘죠? 처음 보는 그런 느낌? 근데 어디서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면서 낯선 것 같기도 한 그런 매력 만점의 블루 레봇입니다. 블루 레빗도 아니고 블루 레봇은 뭐지? 마른 잎이 그렇게 까탈스럽진 않네요. 막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진 않고. 뿌리도 지금 잘나 있죠? 이럴 때에는 진짜 수분감 있는 그런 흙에다 식재를 해줬을 때 뿌리가 진짜 최상으로 빨리 나요. 너무 마른 흙에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중국 그 쇼트 많이 보시죠? 그분들은 깔끔하게 뿌리를 자른 다음에도 식재해놓고 바로 물 회르륵 줘버려. 회르륵 물을 줘버려. 우리가 좀 생각할 게좀 많아. 그 사람들이 어떤. 와! 너무 이쁜데? 이렇게. 블루 레봇도 제가 분갈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분갈이를 이렇게 다 하면서 세상에 촬영도 안 하고 말입니다. 요 작은 화분에다가 사박토 갖고 이렇게 삼두 블루 레봇을 넣어놨어요. 요 녀석은 구름 다육에서 왔고요. 이름 모르는 요 녀석은 우리 로맨스 다육에서 온 녀석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베란다에서 또 쪼꼬미들 갖고 분갈했어요.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작은 다육이들, 그다음에 작은 분갈이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아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공간이 조금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제가 또 이제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할 텐데 이렇게 거리대는 텅텅 비었고 베란다 안쪽은 북적북적 돼서 이제 궁둥이 하나 돌릴 공간도 지금 아쉬운 판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꽁분에다가 분갈이 마쳤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